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산지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장립종사일 안남미 재배에 나선 가운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에 5선의 조성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신탁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애써 키운 소를 팔아도 손해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에서 4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장영철 씨. 해마다 350마리의 소를 키웠지만 올해 키우는 소는 200마리도 안 됩니다. 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이 올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증한 사료비 부담에 건초 등 비교적 저렴한 먹이를 주고 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사료를 먹고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사료가 소를 먹다 보니까 마이너스. 2023년도에는 140만 원짜리 저로서는 적자 폭이 2024년도에는 배가 늘어서. 사료값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축산농가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산지 가격은 2022년 386만 원에서 올해 341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 반면 배합 사료 가격은 2020년 25kg당 1,300원에서 지난해 14,450원으로 40% 급등했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울 때 농가의 이득은 지난 2020년 58,000원에서 292,000원까지 올랐지만 1년 사이에 68만 원을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마리 키워 팔 때의 손해금이 14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소 가격은 150만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한 마리 먹이면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폭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떨어진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 정부 차원의 사료값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선되려면 일단 경기가 좀 살아서 소비 촉진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또 축협들도 공동으로 뭐 따로따로 해자네 일시적으로. 지난해 전남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는 63만 8천 마리로 전국 2위 수준. 올해는 61만여 마리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전국 한우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한우 반납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만큼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감을 갖는 이유, 바로 인구 감소 우려인데요. 기피시설이 지역에 유입되면 있던 인구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인데 정말 그런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입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 인력은 950여 세대로 이 중 430여 세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박과 외출에 나서는 병사도 한 해 4만여 명 수준이어서 일대 상권의 군부대 의존도가 낮지 않습니다. 꽤 여기 군인분들, 젊은 분들 많이 오세요. 은근히. 손님 중에서도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소?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류나 협력 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한부모 세대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 동아리에서 매월 한 세대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군부대와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옮겨가는 시설에는 세관과 출입국 관리, 검역을 총괄하는 CIQ 기관까지 유치해 광주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공항이 들어서는 무안으로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무안군 주민들은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면 무안군이 개벽을 한다 표현해. 그 돈이 무안군에 오세요.
대부분 광주의 거주지를도 무안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인 탓에 그나마 있던 인구도 관광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연구원은 군인과 가족 등 상주 인구가 2,500명 이상 늘어나고 14,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공항 종사자들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부대를 방문하는 뭐 면회객들 그리고 기타 종사자들은 뭐 더 추가적으로 유.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무안군 주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는 다음 달 첫 3자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에서 오선 관록의 조성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오후 실시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경선에서 조성 의원은 3선의 김기선 의원을 2표 차이로 물리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부의장 후보에는 김관호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정재훈,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에는 최원석, 관광경제위원장 후보에는 박효상,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에는 최완석 의원이 뽑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7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 결과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 결과 필요진료 협력 과목 유무,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에 이어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500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두 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29일 날에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탁이라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다. 전체 400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쌀 재배가 해남군의 간척지 논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세계 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립종쌀을 재배해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 수입하는 밥쌀용 쌀은 연간 4만 4천 톤. 이 가운데 4천 톤은 60세 이상이면
안남미라는 표현으로 익숙한 장립종입니다. 세계 쌀 시장의 90%, 국제 쌀 품평 대회 10위 이내는 모두 장립종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 가격은 1kg에 2,400원 선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장립종 쌀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만 재배하던 장립종 쌀의 국내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장립종 쌀 품종을 유기농으로 재배해 상품화에 성공한 데 이어 대규모 재배를 위한 모내기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품종 보호 출원이 되어 있고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산업재산권인데요. 모두 다 출원되어 있고요. 쌀 생산은 해남군이, 품질은 세종대가 맡고, 다양한 가공품 생산과 판매는 CJ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냉동 볶음밥, 상온 조미밥, 즉석 솥밥 같은 거를 집중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남군은 올해 타작물을 의무 재배해야 하는 영산강 간척농지 33헥타르를 시범 재배 단지로 지정하고 실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립종 쌀을 규모화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위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의 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하는 이런 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장립종 벼 재배가 기후변화와 쌀 소비 감소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뉴스의 인물입니다. 농협은 농축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득 창출을 이끌며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오늘은 전남 지역 농협을 대표하는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를 만나 전남 농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남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이사로 당선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간 내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누워있는 부직갱이도 필요한 시기를 보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농업 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어렵지만 눈과 귀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울수록 농업인과 함께 호흡했던 선배 농협인들의 지혜를 본받아 전남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농협중앙회의 이사에 오르기에 앞서 관리조합으로 전락했었던 운남 농협을 단기간에 성장시키셨다고 하던데요. 네, 농협의 IMF라고 할 만큼의 어려운 시절에 저는 2015년 운남 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남 농협을 관리조합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조합원과 고객을 상대로 밤낮없이 뛰어다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남 농협을 개편했습니다. 운남 농협의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 되어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준 결과 관리조합으로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간 농협에서 몸담은 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요. 전남의 농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남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산업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데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전남 농축산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영농비 절감을 위해 영농 자재와 사료 가격을 낮추고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축산물 유통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물류체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전남의 농축산업을 대표하게 되시는데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전남의 144분의 조합장님들과 27만 농업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의 희망인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에 있는 농협과 도시에 있는 농협이 서로 상생하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 고령화로 지역 소멸이 전남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축협의 전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은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농협중앙회 이사로서 희망이 가득한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농업인과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장흥군 용산면의 한 공터에서 80대 남성이 트랙터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이 홀로 트랙터를 청소하다 작동 중인 기기에 다리가 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조립식 판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샌드위치 패널 지붕과 가재 도구 일부가 탔으며 소방당국은 전기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오늘부터 닷새간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 등을 위해 과적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과적 특별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도로 파임 조사도 실시합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지난 21일까지였던 가입 기간을 벼 이모작 이양이 늦어지면서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보성그룹 계열사인 BS산업이 해남 솔라시도의 리조트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BS산업은 공동주택이나 복합 커뮤니티 시설 등 고급주택 실적을 가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 솔라시도 내 72만 제곱미터 부지에 5천여 세대의 주거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공동주택과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중앙정원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굿음악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굿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공연과 학술회의, 체험 등으로 참가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이 전남의 서핑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이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다양한 난이도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프로서퍼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남의 대표 서핑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와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4km의 미르마루 길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은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은 오늘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교수를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현재 목포의 하늘은 흐리지만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남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5에서 20mm로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한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과 남해상은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가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25도, 함평과 영암 28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강진과 장흥이 22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한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45분입니다. 모레 수요일 목포를 비롯한 전남 남해안에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까지 전라남도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정도 불리면 맛있게 안 됩니다. 잘 고르고 따로 불려 더 맛있게. 맛있는 잡곡밥은 햇반에 있다. 햇반 잡곡밥. 탈모 판씨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밥 먹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씨들 오늘부터 풍성.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선 안 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개선의약품 브레이닝 Think Focus Braining Capsule.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누아랍니다. 눈누아 더 늦기 전에 루테인 지하잔틴으로 채우다. 눈누아엔 아이클리어. 콜라겐 어디까지 작아질 거야? 173달통까지 채워줘. 가장 작은 173달통으로 피부가 알아주는 숫자 173달통 더마콜라겐 시그니처. 큰애는 뭐 잘 사니까 걱정은 작은애인데 작은애 더 물려주면 형제애는 안 나겠지. 내 돈 내 뜻대로 신탁은 신영증권. 모든 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잠시 후 택시 탈까 하면 버스 오고 플렉스 할까 하면 할인 받고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응? 그건 아마 위비 프렌즈 때문일 거야. 우리 데려가. 우리 곁엔 위비가 있다. 우리 금융그룹. 기억이 안 나요. 메모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메모하세요. 그럼 말해주지 마요. 생각날 것 같아. 메모하세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메모레인. 메모리, 브레인, 메모레인 주세요.